자, 95번으로 들어갑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를 물어보네요. 법정 요건이 충족됐다. 자, 양도 당시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님, 그리고 실거래가액이 8억 원, 일반 주택이죠? 역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자, 비과세 요건을 갖췄네. 1세대 1주택자가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죠? 즉, 다운 계약서를 적는다든가, 업 계약서를 적으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 답은 2번. 자, 3번 아까 했죠?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 나는 경우는 쌍방 토지가의 차익이 큰 편이에요. 큰 편의 4분의 1 이하 비과세. 그리고 4번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1주택. 뭐가 주택이죠? 그럼 등기된 걸로 봐서 비과세. 그리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입주권도 뭐다? 하나일 때는 법정 요건이 충족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96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번은 아까 했죠? 공부상은 주택인데 사실상은 영업용 상가죠? 그 상가는 과세하잖아. 실질로 따지니까 하나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라는 뜻이죠. 그 1세대가 주택과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두 개로 봐서 하나가 아니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은 알아야 돼요. 다가구. 원투룸. 그다음 팔아먹을 때는 뭐다?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주택으로 매매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단독으로 봐서 비과세해 줍니다. 그다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공동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자, 겸용주택이죠? 고가가 아니에요. 12억이 넘어가는 고가 겸용주택은 달라요. 그럼 일반 겸용주택이니까 주거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이다. 그러나 뭐라고 나왔어?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보죠? 주택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잖아요. 상가로 본다. 그래도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 그러나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래도 주택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거는 클 때는 전부 주택이에요. 12억 이하까지는. 그러나 12억이 초과되는 고가 겸용주택은 역시 따로따로 봐. 따로따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 참고로. 자, 고가주택. 얼마 초과? 12억 초과. 조합원 입주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이 초과되는 거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비율만큼 뭐다? 과세한다. 뭔 뜻이다?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한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9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97번.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서울. 조정지역이죠? 2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 맞잖아요. 2년 보유. 5년이니까 범위죠? 5년 동안 보유하면
2년 이상 보유에 들어가죠. 반드시 2년 거주해야 돼요. 자, 2번은 뭐다? 포인트가 해외 이주가잖아. 이민가잖아. 1주택자가.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전환. 그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3년 안 주죠? 몇년 이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비과세 된다고요.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돼요. 2년 이내에. 그럼 문제 지문은 뭐다? 해외 이주자나 세대 전원은 맞죠? 그럼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뭐다? 이민 갔다는 거잖아.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그럼 요건은 2년 이내에 1년 6개월 들어가죠? 비과세.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1주택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면 2년 보유 요건을 안 따지죠?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실거주. 그러니까 1년, 2년 이상 보유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년 이상 거주,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다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6개월 동안 거주, 과세죠. 6개월이 모자라죠? 1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거주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4번도 똑같아. 해외 거주. 해외 거주 가야 돼요. 해외 거주를 가야 된다. 그럼 역시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그럼 양도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6개월이잖아. 6개월 전에 이민 갔죠? 2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비과세입니다. 자,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뭐다?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실거주.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럼 5년 이상 거주를 해야죠? 그럼 몇년 거주해서? 7년. 그럼 5년 이상 거주에 들어가잖아. 그럼 7년은 언제부터 따져? 월세 내는 거죠? 임차일부터 취득일에 속으면 안 돼요.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러면 2년 보유 안 따진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 그래서 7년 비과세네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98번으로 들어가죠. 자, 1주택입니다. 틀린 것. 거주자의 국내 거고 1번. 자, 부부는 무조건 동일한 세대예요. 위장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세대로 본다. 자, 또 나왔다. 2번.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죠?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 전원. 법조문대로 나왔네. 3년이 아니라 요건이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이내에 팔면은 2년 보유 안 따진다. 부득이하니까. 2년 보유 충족 않더라도 비과세. 자, 3번. 혼인. 자, 혼인에서 두 개가 됐죠?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죠? 근데 과로가 뭐라고 나왔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럼 보유 기간 2년 이상. 그럼 4년은 2년 이상에 들어가죠?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자, 다 가고 나왔다.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럼 하나로 본다. 즉, 전체를 하나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즉,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길게 어떻게 얘기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틀렸네. 답은 4번이네.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줄여서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 5번 또 나왔네. 임대주택. 2년 보유 안 따지죠?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럼 2년 보유 충족 않더라도 비과세다. 중요한 거는 5년 따질 때는 언제부터 따죠?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취득일부터 하면 큰일 나요. 정답은 4번이네. 자, 그 다음 99번. 자, 비과세. 자, 국내에 하나. 역시 해외 이주가잖아.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 전원. 요건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3년 이내에 하면 틀려요. 그럼 3년이 되는 날은 범위죠? 그럼 2년 이내를 벗어나니까 과세. 비를 지워야죠. 자, 2번.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 고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자, 3번은 뭐다? 3번은 다른 시로 주거 이전, 직장 변경, 근무상향편이죠? 근데 사업상향편은 안 돼. 직장 변경, 근무상향편.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왜 틀렸어? 6개월 거주 틀렸잖아. 1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네. 자, 4번. 개정법이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에 기준시가 하면 돼. 12억이 초과되는 모든 주택은 고급주택이다. 12억 초과. 실거래가에 기준시가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13억이니까 고가주택이잖아. 그럼 그래서 어떻게 과세한다?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하죠. 전부 비과세. 전부 과세. 틀렸어요.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합니다. 자, 농지를 교환 분할 또 나왔다.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3분의 1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100번으로 들어갈까요? 100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하나를 보유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집 하나인데. 2년 보유, 2년 거주 안 따져.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일 현재 2년 거주해야죠. 이거 안 따진다. 1번. 1번은 주택이 수용당했잖아. 수용당하면 부득이하죠.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데 잔존주택이 남아있으면 팔기가 힘들잖아. 그럼 잔존주택은 요건이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3년 이내. 틀렸죠? 그리고 과로도 조심해야 돼. 수용당하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협의 매수대행에 대해요. 그러면 2년 보유 관계없이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럼 잔존주택은 팔기가 어렵죠? 몇 년 준다? 파는 기간을 5년 주는 거예요. 3년 틀렸네. 자, 2번. 계속 반복되잖아. 임대주택. 벌써 틀렸죠?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럼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유기간 안 따져요. 제한 없어요. 그리고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해?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임차일부터 거주기간이 5년. 자, 3번 또 나왔네. 해외 이주, 세대 전원.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요건이 2년 이내. 3년 이내. 틀렸네. 2년으로 고쳐야죠. 자, 4번은 포인트가 뭐다? 국외거주. 국외거주는 막 가면 안 돼. 1년 이상 계속 가야 돼요. 배우자가 외국으로 1년 이상 발령을 받아. 6개월 발령 받으면 안 돼요. 1년 이상 계속 보유. 엔드 세대 전환. 그리고 엔드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2년 이내. 벌써 3년 이내.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 이사 가는 거.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나와 있죠. 취약, 학교폭력, 전학, 직장 변경, 전근 등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101번. 101번 봤어요? 자,
틀린 것. 1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부득이하죠? 1세대로 본다. 맞고. 자, 2번 또 나왔네. 2번.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때문에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어. 일반 주택을 하나 있다. 실수요자 거주 목적으로 지방 가서 하나 샀죠? 하나 산 이유가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집이 두 개잖아.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해를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그럼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3년 이내.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그럼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고. 자, 3번. 혼인하면 요건이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야, 이거는. 3번은 뭐다? 2번은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되고 먼저. 그러나 3번은 뭐다? 혼인. 5년 이내에 아무거나 먼저. 그래서 하나로 보아 비과세. 용어는 계속 따라가. 10년 이내는 동거복량이죠. 혼인은 5년 이내. 그다음 4번. 거주 혹은 소실 등의 멸실됐다. 재건축이 들어갔다. 그럼 보유기간을 통산해주죠? 그래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자, 5번.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외의 1주택 외주 모두 양도하고 하나가 남았어. 하나가 남았을 때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것도 개정돼서 폐지됐어요.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거 폐지됐어요. 자, 일시적 2주택을 빼고 1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이거 빼고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거는 뭐다? 다 팔고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으면 뭐다? 종전에 취득한 날짜가 있죠? 종전에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주택을 된 날로부터 보유한다. 이거 법 바뀌었어요. 5월 10일 날. 그래서 101번의 정답은 3번과 몇 번이 된다? 5번.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폐지. 자, 5번 개정법. 자, 이 102번도 많이 개정됐거든요. 개정 전에 나온 책이라 틀린 것 1번. 자, 상속받았다.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고, 그럼 상속받고 2주택이 됐죠? 그럼 항상 뭐를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다음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는 아무 때나 먼저 팔아도 돼. 상속은. 부득이하니까. 연수가 들어가면 안 돼. 자, 2번. 국내 1주택을 수용,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네요. 그럼 막 사면 안 돼요.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종전. 신규, 다른 주택. 두 개가 됐잖아. 그럼 막 사면 안 돼. 1년 지나서. 1년 지난 후. 그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3년 이내에 팔 때는 하나로 본다, 이렇게. 근데,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조정 지역. 둘다 조정 지역. 둘다 조정 지역이에요.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한쪽만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3년 줘. 그러나 둘다 조정 지역일 때는 법 바뀌었어요. 5월 10일 날.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둘다 조정일 때.
하나만 조정이거나 둘다 조정이 아닐 때는 3년 주고, 그래서 2번이 그에게, 3번이 이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숫자. 이런 거 다, 숫자 필요 없다고요. 숫자 이런 거 이제는 숫자 지워버리고 결국 몇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 2년 이내. 그래도 법 바뀌기 전까지는 대책 발표에 따라 1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고 2년 이내에 파는 것도, 이거 18년 9.13 대책이야. 이럴 때 조정권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근데 19년. 12.16 대책일 때는 또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런 게다 없어졌다. 그래서 3번, 2번은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럼 4번도 뭐다? 언제 규제 지역을 발표했다? 19년 12.16 주택이야. 12.16일을 발표했죠? 그럼 17일 이후에 조정권을 취득하면 뭐다?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이게 다 없어졌다고요. 둘다 2년 이내에요. 그리고 새 집으로 전입으로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그 세입자가 살면은 2년 연장해주고, 이거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3번, 4번은 숫자가 의미가 없다. 다 폐지. 결국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몇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이거 다 폐지됐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 이내. 둘다 조정 대상일 때는 2년 이내. 요것만 알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자, 임대주택이네. 장기 임대주택과 일 거주주택을 갖고 있죠? 그럼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 이건 틀려서. 자, 하나는 임대사업하고 하나는 거주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거를 팔 때는 뭐다? 2년. 거주를 해야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줘. 2년 보유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 이것도 법이 수없이 바뀌었어. 대책에 따라.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건 출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리만 잘 하세요. 1번은 정답. 2번도 정답. 그러나 3번, 4번은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3번, 4번은 2년 이내 앞에 거를 팔면 된다. 숫자 폐지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요.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103번. 1세대 1주택. 틀린 거. 단, 거주자의 국내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1번. 또 똑같이 나왔네. 부부는 각각 세대를 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세대. 또 나왔네. 해외 이주 세대 전원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틀렸네. 그 답은 2번. 자,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임차일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보유기간 충족 않더라도 비과세. 또 나왔네. 다가구.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 맞죠? 즉, 단독으로 본다. 자, 5번. 혼인. 10년이 아니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혼인이나 동거분양은 순서 안 따져. 먼저. 먼저. 그럼 보유기간이 4년이니까 비과세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답은 2번. 자, 괄호 놓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5조가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이에요. 집이 두 개인데, 일시적 두 개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입니다. 1번. 혼인.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먼저. 그러면 하나로 모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154조 제1항. 자, 그 다음 동거분양이잖아. 몇세 이상이랑 합쳐야 돼? 60세 이상. 직계존속.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라도 포함합니다.
사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먼저. 아무거나 먼저 하나로 보아 비거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얘기했죠.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그래도 괄호 놓기네요. 혼인은 5년, 동거복량은 60세, 10년 이내.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10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비거주자가 팔았다.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네요. 이거 1주택자, 비거주자. 근데 이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장특공제는 비거주자도 해줍니다. 6에서 몇 프로? 최대 30%. 만약에 1주택자에 해당하면, 최저 20에서 최대 80%. 장특공제는 두 가지로 하잖아요. 상가 등 고가주택 1주택자 3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최저, 최대, 최저, 최대. 그래서 비거주자도 적용해줘요. 6에서 30으로 장특공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수정해주세요. 그러나 장특공제 공제를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 1주택, 고가주택 12억이 넘어가는 건 이거. 이게 아닌 거는 전부 요로 간다고요. 6에서 30, 20에서 최대 80. 3년 보유하잖아. 15년, 2, 3은 6, 30%, 1년에 2%, 얘는 1년에 4%, 거주와 보유로 나누어서, 자, 그건 우리 했던 거니까. 자, 1번은 뭐다? 적용한다.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수정해 주시고. 자, 같은 날에 팔았다. 같은 날에 팔면은 하나는 비과세 받아야죠? 그럼 선택은 누가 한다? 거주자가 하는 거요. 과세권자가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3번.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집이 두 개잖아. 뭐 팔았어?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이 뭐다? 다주택지니까 비과세를 배제한다. 과세한다. 자, 4번. 조합원 입주권. 하나. 하나. 근데 양도 1년제. 다른 주택이 없어. 조합원 입주권 하나. 집이었잖아. 이게 뭐가 됐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멸실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멸실됐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 집이 뭐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 그럼 다른 주택이 없어. 그러면 하나로 봐서 단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인가일까지 뭐라고 나왔어요?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이 없을 때는 12억까지는 비과세한다. 포인트는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요. 다른 조합원 입주권도 없어야 되고 다른 분양권도 없어야 돼. 오로지 하나, 집이 조합원 입주권.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비과세 요건이 해당됐다. 2년 보유했던 집이 허려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자, 3번.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 있어, 있어. 집이 있어. 그리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거 다른 집이 있는 거야. 관리처분 인가나서 다른 집이 있어. 그럼 집이 두 개잖아. 그럼 집이 두 개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봐. 그래도 2회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준비기간 3년 줘요. 왜 틀렸어요? 2년 이내에 틀렸죠?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취득 권리로 보지 않아요. 하나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액이 12억이 넘어가면 고가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해야 한다? 12억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5번이네. 왜 틀렸어? 3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틀렸네. 자, 그 다음 106번. 자, 전체 보유기간 아주 중요하죠? 1번, 원칙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2번,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죠? 상속,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맞잖아요. 자, 2월 과세도 보유기간을 누구로부터 따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다. 그래, 2월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자와 세율 보유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요. 그 다음 부당예의계산 부인도 형과 동생 똑같잖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틀린 답은 뭐다? 잘 들어요. 이거 세율. 세율.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어볼 때 상속. 반드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따질 때는 가업상속이 아닌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피가 붙으면 안 돼요. 가업상속은 피가 붙어야 돼. 가업이란 말이 없으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2번, 3번은 둘 다 피가 붙으면 안 돼요. 세율만 피가 붙어야 돼. 상속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 자, 340페이지로 들어가죠.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이거? 전부 뭐다? 종합문제네, 그죠? 종합문제예요. 자, 107번. 틀린 것. 1번. 또 나왔다. 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에 가서 일반주택을 취득해줘. 그럼 두 개네.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문이 너무 기니까. 딱 압축했죠?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비과세. 자, 3번은, 2번은 뭐를 물어봐? 취득 양도 시기. 전체 문제예요. 장기 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맞잖아. 자,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봐? 양수자가 양도 소득세를 부담했잖아. 그러면 뭐 따질 때?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 양도 시기는 제외합니다.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 그러나 양도 가액을 따질 때는 포함합니다. 양도 시기는 끝자가 제외한다. 양도 가액을 따질 때는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 4번은 뭐다? 물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5번은 기본공제 200이죠? 근데 어떻게 팔아서? 같은 년도. 1월 1일 같은 년도에 팔았어요. 그럼 앞에 것만 250, 뒤에 건 안 알죠.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은 년도니까. 그죠? 근데 동일 년도에 팔았죠. 연도를 달리해서. 연도를 달리해서 팔았어. 이렇게 연도를 달리해서 팔면은 각각 250이야. 그러나 연 같은 연도니까 순서대로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연 250. 같은 연도니까.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팔했죠? 그럼 앞에 것만 해줘. 근데 연도를 달리해서 하나 팔고 그 다음 하나 팔면 이럴 때는 각각이야. 자, 108번. 틀린 것.
자, 양도소득세는 뭐다? 다른 소득과 구분합니다.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 구분하여.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분류과세. 2번. 자,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양도세 문제죠? 증여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계약일은 취득세 지문입니다. 왜 받은 날이야? 받아야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수익금액. 그리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야 돼? 장특공제, 공식. 양도차익 공식은 뭐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나와? 양도차익이 나와. 그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와. 그럼 양도소득금액에서 뭐를 빼?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 그래서 이 지문은 양도차익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필요경비. 자, 70% 미등기. 자, 미등기로 팔면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주네요.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세. 자, 환지처분, 보류지충당은 양도가 아니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맞네. 자, 2번. 채무변제, 담보잖아. 그럼 담보는 담보로 봐. 빚 갚을 동안만큼은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대물변제죠?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실질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자, 또 나왔네. 4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른 소득과는 구분합니다. 합산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5번. 주식과 토지는 다른 자산이죠? 통산.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주식은 합치지 않아 다른 자산이니까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110번. 틀린 거. 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3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말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주택자니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근데 법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팔아?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는 세율도 20, 30을 안 더하고 장특공제도 해줍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없다. 언제까지 팔아야 돼,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는 다주택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로 바뀝니다. 그 숫자가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가니까 없다 맞고. 2번. 자, 다가구 주택인데 이거 겸용주택이죠? 고가주택이 아니야. 그럼 고가주택이 아닐 때는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그러나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고가 겸용주택 12억 넘어가는 거는 뭐다? 따로따로 봐. 이럴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는 상가로 봐. 고가 겸용주택은 법이 바뀌어서 아니니까 맞는 거예요. 이다 그러면 틀려요. 따로따로 본다고요. 이럴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자, 3번은 매형. 특수관계인이죠? 부담부 증여.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 채무는 양도로 본다. 유상이자.
채무는 양도로 본다. 맞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자, 4번. 자, 토지를 팔았네. 자, 토지를 팔았죠? 손해났어. 근데 미공제분이야. 올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못했어. 그럼 내년에 넘어가서 내년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손해나면 해당 연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소득에서 투기 목적이니까 공제받을 수 없다. 있다 틀렸네요. 자, 5번.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12억까지는 비과세예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111. 틀린 것. 자, 똑같은 문제예요. 계속.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이고 자 2번은 뭐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 무상은 증여죠. 그냥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상일 때는 이다. 자, 그 다음 3번은 부담부 증여. 누구랑 일어났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뭐를 물어봐요? 채무. 그럼 채무는 양도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틀렸네. 답이 3번. 자, 파산 선고는 비과세. 자, 미등기로 팔았다. 기본공제 당연히 안 해주고. 답이 3번이네요. 자, 112. 이번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즉 잔금 전에 전매한 거죠. 취득권리다. 그래도 과세 대상이다. 자, 상속받았다.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못 받아요. 세금은 뭐만 공제받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 못 받죠. 단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있다 틀렸네. 답은 2번이네. 3번은 당연히 맞는 거고. 자, 또 나왔다. 4번. 상속세율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분양권이죠?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여기에다 반드시 뭐를 합해야 된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합한, 빼놓으면 안 돼요. 합한, 프리미엄 상당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답은 2번이에요. 자, 113. 틀린 건. 자, 같은 해에 여러 개 자산. 같은 해에 여러 개를 팔았어요. 같은 해에 이렇게 여러 개를 팔았다. 근데 순서대로 앞에 것만 해줘요. 250.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앞에 것만 해줘. 2번. 미등기는 장특 공제를 적용 안 해주고 당연한 얘기죠. 자, 나왔다. 3번. 2월 과세. 장특 공제와 세율은 보유기간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가. 수증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2월 과세. 장특공제와 세율은. 그 다음 4번은 똑같은 거야. A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사고 팔았죠? 시가 3억이잖아. 얼마에 거래해서? 5억. 그러면 얼마 차이 나야 돼?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럼 시가가 3억, 5억짜리에 5억 거래했다. 차액은 얼마야? 2억. 여기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럼 시가가 얼마야? 시가가 3억이라고 나왔죠. 양도가액은 3억이죠? 5억에 양도했다. 양도가액은 3억으로 본다. 근데 시가가 3억이잖아요. 3억.
그럼 3억의 5%는 1,500만 원. 그럼 2억은 1,500만 원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얼마로 계산한다? 3억으로 본다. 그 뜻이잖아. 3억짜리를 5억 받고 팔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억 차이나. 그럼 3억에는 차이 안 나잖아. 근데 시가에 5%가 1,500. 그럼 2억은 1,500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들어가니까 시가로 계산한다. 3억. 자, 2번. 자,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뭐를? 취득가액.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는 매감환기 순서.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116. 자, 116을 한번 볼까요? 아, 115.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자, 115번. 틀린 거, 1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이 3년 보유해야 돼요. 3년 보유를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줘. 몇년 보유했어요? 22, 21. 3년 안 됐죠? 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그 다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12억 기준이에요. 기준시가 틀렸네. 실지거래가액이죠. 답은 2번이네. 자, 고가주택이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2억 초과 부분만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만 금액만 뭐다?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12억 차감해야죠. 그 다음 4번도 똑같아요. 고가주택이야. 12억을 차감만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2억을 빼야 돼, 좌우간. 12억은 비과세니까. 차감만 금액, 즉 초과하는 부분만 장특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4번도 뭐다?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12억 차감한 거. 그 다음 다가구 또 나왔네. 하나의 매매다. 구획된 부분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뭐했어? 단독으로 양도했다. 그럼 하나로 보죠? 그럼 다가구도 똑같대.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 부분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보니까 다가구도 하나로 보죠?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것은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116번은 앞에 해봤어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348쪽 보면은 지금부터는 계산 문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10개 맡겨요. 찍어서 한두 개 맞아. 이런 계산까지 얼마나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 할때한번 정도 풀어보시고 넘어가면 된다. 절대 계산 문제 신경 쓰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왜 내요? 좀 떨어뜨리려고. 맞추지 못하게. 그쵸?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할수 있는 건 하되.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럼 잠시 쉬었다가 딱 중요한 세 문제만 풀고 나머지로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